드디어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귀여운 사은품도 보내주셨고, 요거 소파에 깔려고 산 테이블 보거든요. 그래서 깨질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로프 산타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이젠 이렇게 매달려서 우리 고객님들을 반겨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커피랑 먹을 초콜릿도 뽑아볼게요. 제가 주말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연달아 뽑으면 될것 같거든요. 4번. 이거부터. 오, 노란색. 이거는 저희 첫째 조카가 먹고 싶은 색깔이라 그래서 빼두고 다음 거 뽑아볼게요. 둘다 흰색이 연달아서 나왔어요. 노란색이랑 하얀색 조카 하나 주고 저는 요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치유백화점에서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신상은 크리스마스에 쓰기 좋은 글리터이고요. 이름은 멜추마추입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화장이 좀잘된것 같아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의 출근룩은 이렇게 베이지 폴라티에 이건 직접 뜬 비스티의 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입고 밑에는 이런 슬랙스 입고요. 겉에 패딩 입고 화장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좀 거기서 거기 같지만 네, 오늘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두기님 한 분이 요거 구름 그리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디자인 요런 디자인이고요. 너무 예쁘죠? 자, 그 전에 저희 택배 하나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뜯어볼 택배는 메이크앤이고요. 오늘은 택배는 제가 다 써서 주문한 이제 재료들이거든요. 요거는 메탈 유니버스 스티커 실버를 좀 많이 써가지고 실버를 주문을 해뒀고요. 그다음에 요 제품도 다 써서 주문한 건데 앤틱 로얄 파츠 두 번째 버전과 이거는 시즌 1 버전 이렇게 앤틱 컬러를 먼저 다 써서 주문을 해뒀습니다. 오늘 아트에 필요한 재료들은 멀티 트레이에 담아서 왔고요. 이제 컬러는 진비의 뮬리젤이 그라데이션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구름은 이 세 가지 컬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이 젤앤젤 인어공주의 보석감 29번 컬러거든요. 이거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사용된 스티커를 먼저 보여드리면 메이크앤 레트로 엔젤 스티커 이 두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탈 유니버스 스티커 골드가 들어갑니다. 사용할 팔레트는 꼬아레의 이렇게 필름 타입의 팔레트예요. 먼저 마이오젤로 베이스 작업 해줄게요. 이제 뮬리젤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영화를 한번 닦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구름을 그릴 건데 지금 팁에는 제가 이 엔젤 스티커랑 메탈 유니버스 스티커까지 바른 다음에 구름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탑젤을 발라버린 바람에 구름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메탈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하얀색 시럽젤들을 이제 따라 놨는데 먼저 이 진한 릴리 화이트 시럽젤로 구름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다음에 좀 더 흐렸던 요 마요 마요랑 섞이면서 이렇게 경계가 되게 부드럽게 변했어요. 이 상태로 한번 큐어 할게요. 이제 화이트 시럽젤을 소량 묻혀서요 여기 부분에 구름을 이렇게 밀면서 모양을 만들어줘요. 처음에 사용했던 시럽젤로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풀렸어요. 여기서 큐 한번 할게요. 이렇게 붙여줬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렌젤 인어공주의 보석함 29번 컬러로 부분적 터치를 해줘요. 이 컬러가 약간 이렇게 연두빛이 나는 오묘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름에 톡톡, 여기 구름과 날개 쪽에 톡톡. 그러면 이렇게 오묘하게 각도에 따라서 반짝거리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큐어하면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게 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검지랑 소지에 들어가는 요 글리터는 요것도 제렌젤 글리터거든요. 근데 요게 가을의 신부 G13번 컬러랑 인어공주의 보석함 G31번 요 컬러로 투톤 그라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건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로 투톤 그라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저 셀프 네일 했습니다. 엄지손은 네일팝 네일 프린트기로 사진을 출력해서 이제 메이크앤 액자 스티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줬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메탈 유니버스 스티커로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를 주었고요. 베이스는 피오떼 오르골 베이지 사용했어요. 한 손은 되게 우아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완성을 했고요. 반대손은 제가 다음 셀프네일은 이거다 하고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디자인을 했어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구름은 제가 하는 모습 보여드린 거 그대로 이렇게 시술을 했고요. 나머지 손도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요 검지랑 소지는 그 투톤 그라데이션 했는데 사진 영상으로는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번 셀프 네일도 성공적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뜯어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가지고 오늘도 연달아서 뜯어야 돼요. 이번엔 8번. 좋아하세요. 주황색이랑 구걸. 어, 노란색이다. 오늘은 이렇게 뜯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언박싱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캔디스톤에서 왔고요. 바로 뜯어볼게요. 오늘 제품은 이렇게 왔고요.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크리스마스 그런 다이 파츠? 네,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다이 리스 컬렉션인데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리스랑 장식이 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 리스는 세 가지 모양의 골드랑 실버 두 가지 색상이고요. 여기에 뚫려있는 부분에 이제 장식을 넣는 거거든요. 이 장식에는 장식은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별 두 종류, 리본 두 종류,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골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메탈 반구 볼참인데요. 이것도 사이즈가 2.5mm, 3.5mm
두 종류로 나와 있고요. 컬러는 골드, 실버, 로즈 골드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입니다. 메탈 반구 볼참은 이제 리스나 트리, 오너먼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원더 젤인데요. 이거는 원더탑 소프트예요. 기존에 나와있던 탑 젤은 조금 점도가 띡하게 나왔고 이거는 이름 그대로 소프트하게 좀 묽게 나와가지고 가볍게 사용하겠다 하시면 이제 소프트 원더탑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조금 추워서 띡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더탑의 점도는 오! 날씨가 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묽기예요.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은 엄청 부드럽고 소프트하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되게 손 많이 갈 것 같은 제 스타일의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이달의 아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트는 네일 프린트기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사진을 출력한 후 메탈 유니버스 스티커로 완성한 디자인이에요. 사진은 보기 쉽게 제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아트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포근한 트위드 네일인데요. 앤틱 로얄 파츠로 포인트를 주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아트는 크리스마스 네일인데요. 인어공주의 보석함 28번을 바른 뒤 캔디스톤 다이 리스 파츠로 분위기를 내었고요. 은은하게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면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아트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네일인데요. 멜추마추 글리터와 해피 홀리데이 투유 컬렉션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루돌프 또한 레드스톤의 앤틱 로얄 파츠로 뿔을 만들어서 완성했어요.